매일매일 흥미로운 사건이 터지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처럼 와리가리를 치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3,000달러 돌파, 43,13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면은 그동안에 설설 기기만 했었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힘을 내주면서 2,3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좀 한번 가지야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에 관한 것입니다. 조만간에 제닛 옐런이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일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상당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상업부동산 위기, 은행 위기 등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또 신경 쓰고 있어 뭣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빨리 적용 가능한 규제가 시행이 되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암호화폐 현물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암호화폐들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게리 겐슬러 모가지를 그냥 촥! 알솔 헤지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및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와 은행들이 아직 상당히 강력하고 탄탄하다고 주장하지만은 반면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같은 은행들 주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등등을 포함한 몇몇 은행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이 더욱더 가시화되게 된다면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 3월처럼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만약에 본격적인 구제 금융이 시작되게 된다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구제 금융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블랙스완 이벤트, 긍정적인 블랙스완 이벤트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블랙스완 이벤트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DL뉴스가 복수의 분석가들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기를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계도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정책 붕괴 및 실패가 시장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들이 어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물론 중국의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망하지 말란다라고 안 망하겠습니까? 이왕 망할 거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부는 이동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해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자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야말로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안전한 아주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 위에 있는 큰 코끼리, 안정성의 등대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미래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사기꾼들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후린다 이런 점들이 염려가 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의 초석은 비트코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지야. 자, 한편 또 재미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소문난 조 로건. 조 로건이 2014년도에 비트코인 5.24개를 들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죠. 2014년. 비트코인이 뭐 거의 거저였을 때 5개를 본인이 구매를 했는지 누군가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물량 아직까지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20만 달러가 넘는 2억 원이 훌쩍 넘는 값어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코언트의 쭈경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급증했다. GBTC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규모가 입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매도가 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축적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 앞서서 그는 재축적 단계 동안에 몇 달 동안 횡보 및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이야기해 주기를 달러가 무섭게 오르다가 일단 저항에 걸렸다. 물론 나는 비트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달러가 지금부터 빠져준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포의 와리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죠.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꼭 염두에 둬야만 되겠습니다.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다가 시장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월봉 기준으로 유동성을 봤을 때 44,200달러대 많은 유동성이 몰려있다. 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48,000달러까지도 한번 비트코인이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단기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유동성들이 41,800 그리고 41,3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이거 먼저 메꾸고 그 후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즉 약간의 하락 먼저 4만 달러 초반 혹은 중후반까지 내려와가지고 유동성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48,000달러를 향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숏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롱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롱 44,291달러 선까지 갔다가 하락이 이어지며 3만 달러 중반까지도 가게 되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까지 높게 상승했을 때 항상 30% 이상의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48,000달러 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더 장기적인 분석을 다룰 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에 의해서 또 다른 분석가인 캐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힘을 쓸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차트 상에서 말이죠. 비트코인 상대로 힘을 쓸 수 있다라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더리움 킬러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었던 솔라나 블록체인 이번에 또 다운됐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과거에 솔라나에 대한 투자를 꺼렸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블록체인이 멈췄었기 때문인데 가격은 또 쭉쭉 올라갔었던 솔라나. 솔라나의 공동 창업자는 최근에 해당 이 정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이 이 솔라나 중단 사태에 대해서 개발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잠이 들었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솔라나가 중단된다는데 잠을 자버린 거죠. 그 후에 깨어났더니 다시 재가동된 상태였었다더라. 어쩌라고. 아무튼지간에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중단된다라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솔라나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뭐 한두 번이야 이해를 한다 쳐도 계속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당 블록체인을 신뢰하면서 이 위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움직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밈코인 에어드랍 등등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었던 솔라나 핸드폰 사가 같은 경우는 사가2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6만 건 이상의 선구매 예약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어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이낸스에서 특정 집단이 체인링크를 대량 매집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정 고래 혹은 기관에 신규 지갑 47개가
지난 이틀 동안 바이낸스에서 무려 223만 7,504개의 젤링크를 출금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날에는 신규 지갑 4개가 11만 9,583개를 또 따로 출금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거하게 올려보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체이링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안까지 8달러 80센트까지 위로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체이링크 축적 기간이 무려 525일이나 되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항에 딱 걸려있는데 저항 뚫고 나중에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를 신뢰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체인링크 가격이 지금부터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면 죽죽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게 웬 날벼락인가? 바이낸스가 모네로를 상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모네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 목격되기도 했었습니다. 쭉쭉 빠져버리고 있는 모네로. 아무래도 규제를 의식한 탓인지 다시 한번 다크코인을 상폐하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다라 해시그래프가 한 건 또 해냈다. 이번에 헤다라 해시그래프가 사우디 정부와 기술개발 지원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헤다라가 사우디 투자청과 5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제휴계약 체결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사우디 기업들의 기술 솔루션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현기차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헤다라 해시그래프 잘 나가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 헤다라 해시그래프. 이어서 크립토 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GRT, 더 그래프 같은 경우 최근에 저항을 뚫고 나와가지고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차트가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2센트까지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반등했었던 로즈 같은 경우 엘리지 분석가 해당 자리까지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부터 롱을 때려가지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트레이더 XO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다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해당 자리까지 오게 된다면 회색 박스 선에 왔을 때 숏을 때리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 이어서 최근에 또 황당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AI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여러 거래소들의 KYC를 뚫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다라고 하네요. 온리페이크라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15달러의 비용만을 받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26개국에서 사용한 가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AI가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깝깝한 한국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소닉을 통해서 100억 원대의 사기를 친 거래소 대표의 형량은 7년이랍니다. 100억 헤쳐먹고 7년. 7년 후에 나오면은 남은 여생을 정말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도운 비트소닉의 기술 부사장 같은 경우는 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가볍다, 가벼워. 형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루 인베스트, 재작년이었었던가 한국을 완전 뒤집어 놨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들 다 사기꾼들이었었다라고 하네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더니 고객들을 속여가지고 1조 원어치를 헤쳐먹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소닉은 100억이었는데 얘네는 1조예요.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오늘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